저랑 붙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아무것도 상이라고 이제 월요일 날에 출전하시는, 간혹 출전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국 구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 한 1년 정도. 1년? 네, 1년 정도. 대대 1년인가요? 네, 1년 조금 안 돼요. 우리 해커 방송 본 지는 얼마나 됐나요? 본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네. 우리 방송 장점은? 장점이요? 네. 장점?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냥 컨텐츠도 여러 가지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하점자 입장에서 배우기도 좋고. 하점자 입장에서 배우기도 좋고? 네. BJ 세 분 중에 네. 누가 제일 좋아요? 저요? 저는 당달님이 제일 좋아요. 아, 우리 하점자 분들은 당달님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건, 아, 이거 비밀인가 저랑 치는데? 저요? 저 3단이요. 3단, 와, 3단을 가장 자신 있어 한다고? 무섭습니다. 이거 여러분, 디펜스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싫어하는 건? 학구. 아, 제각 돌리기? 네. 자, 경기에 임하는 각오, 살타를 받겠다는 각오 한번. 본선 가겠습니다. 본선 가겠다고요? 자, 그렇군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죽었어요. 자, 저는 여러분, 저는 살타고요. 구력은 대략 아시죠 여러분? 막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치는 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자, 이렇게 아무것도 상님하고는 월요일 날에 같이 쳐봤어요. 잘 치시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많이 무섭고요. 아무튼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절대 경기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아모토상님 화이팅! 살타도 화이팅! 자, 시작합니다. 자, 살타 형님하고 아무고토상! 여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실력은 아무고토상이 더 유리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모르지. 왜냐? 대회니까. 예, 감사합니다, 서대현님. 김빠따님도 감사합니다. 이거 유리하기는. 자, 누르세요. 예, 눌러주세요. 모르시지? 이거 할 줄 모르지? 에이그. 카메라만 많이 줄 알지, 뭐, 이거. 카메라만 많이 줄 알지, 뭐, 이거. 와! 천안에 김울랄라님 졌어요. 졌어. 야, 졌어. 아, 두 곡이 많은데도 들어갔죠. 좋은데? 샷이 탈레키 나가네? 치는 게요? 어디가? 이거 쳐야지. 이거 치면은 퀴거리도 안 좋잖아요. 그럼 큐를 세우겠죠, 여러분. 자, 큐를 세웠어. 그럼 많이 끌린단 말이야. 두께도 안 맞고. 여기서 치면, 이거 치면 오늘 좋은 거야. 땡큐, 구름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야, 이건 잡으면 안 되지. 괜찮아요. 형님 점수 충분해. 자, 14대 14 치는 겁니다. 아니죠, 후고 있습니다. 선물님. 우리 선물님 요즘 방송 많이 안 봤네. 선물님 요즘 방송 많이 안 봤어. 후고 있어요. 정났어. 나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가 설마 술 먹겠니 여기서? 하이런 상품 없어요. 하이런 상품이 없냐?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럼 일부에서 먹게? 하이런 상품은 의미가 없어요. 일부에서 먹잖아. 안 되지. 야, 뭐 너 아메리카노 먹는데 뭐 너 고급지다고 하니 참나. 맥심 커피는 저급이냐? 뭐 또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고급지다고 그래. 내가 먹는 자체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지. 참나. 어? 야, 오늘 고생 좀 해야죠. 빵 만드는 일. 요렇게.
요래 요래 이렇게 치면 고수, 이렇게 포 이렇게 맞으면 하수. 자 여러분, 고급 초이스랑 하수 초이스랑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고급 초이스, 저점자 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자 초이스는 아니야. 두께 초이스 대 두께 초이스 대 저점자 초이스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내가 뭐 시골 농사 짓는 애가 커피 마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마시려면 바가지로 먹어야지. 그 뭐야, 스탠그릇, 스탠그릇 넣어서 먹어야 좀. 아 그래? 알았어요. 가끔은요님. 오 좋아요. 사탕님 좋아요. 지금 분위기. 자 이거를 우라를 칠 수 있는 사이즈면은 고수. 안 되면 이거라도 여기까지만 쳐도 고수. 이 두 개 초이스하면 고수. 이거 초이스하면 저점자. 진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진짜로 디펜스 하려고 하는 초식. 무회전은 얇게 쳐야 돼. 대신 얇게 쳐가지고 이 공이 안 와야 돼. 여기까지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회전 많이 주고. 와 오늘 먹었다. 느낌이 오늘 느낌이 좋네. 설타형님이. 자 요거는 어렵다. 이걸 쳐야지. 어디로? 요렇게. 근데 지금 선택한 게 뭐냐? 이렇게 쳤죠. 이렇게 치려고 지금. 근데 좋아 이것도 초이스. 왜냐? 세게 치면 요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내공 이리 내려보내고 디펜스 초식. 세게. 와 좋네 오늘. 좋다. 오늘 대회에서 앨범 한번 보여주나요? 요거 아 쫑 뺀다고 이렇게 표시한 거야 지금. 이렇게 뺀다고 이게 쟀는데 쫑이 났어. 얼마나 쪽팔려 여러분. 이렇게 쟀어 이렇게 뺄라고. 근데 쫑이 났어. 개쪽입니다. 자 좋다 좋아 좋다. 근데 원래 이렇게 직접 봤겠죠 여러분. 절대 이렇게 안 봤습니다 작게는. 오늘 야 이거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지. 여기서 쫑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쫑을 조심해야 한다. 어 쫑 조심해야 하다가 했냐 안 했냐. 응? 방금 쳤으면 장타야. 장타 완전 장타. 그리고 나서 공이 어렵게 썼어요. 오늘 되는 날입니다. 공 이렇게 썼다 되는 날이지 뭐. 칠 것이 없다. 식각기가 보여?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빠질 것 같은데. 이때는 뭐냐? 아몰랑샷. 아니요 16점 14점 게임. 둘 다 20점 핸디가. 그래서 14점 게임 70% 7이 14. 그렇지 아몰랑. 그렇지 그럼 디파스도 되게 아몰랑샷. 70% 여러분들. 자 황재사님 또 이거 또 지웠네. 우리 해커가 또 지웠네 이거. 70% 적었는데 내가. 70% 게임. 이번에 좀 하나 더 올려서 이렇게 70% 게임입니다. 14점이 아니에요. 14점 이렇게 치면 귀싸득입니다. 야 오늘 먹어있네. 자 당구가 좀 늘었네. 유튜브 작업하더니 당구가 늘었어. 도리님 저희 방송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를 작업해주는 살타형님. 매일 우리 방송을 봐야 돼. 유튜브 작업하려면. 많이 늘었죠. 이거는 자 여기까지 와야 돼.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 너무 얇아.
아니 여기 와서 맨날 터졌잖아요. 여기 와서 맨날 지방 치고 맨날 터졌잖아요. 거의 우승 상품 아, 또 한번 보여줘야 돼요. 이거 또 여러분들 에 진짜 자 여러분들 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 왜냐 우리한테는 이 상품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고 화면 키우자. 자 여러분 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2등 노가다킹이 쓰고 있는 겁니다. 10검인가 이게 10검일까 아마 10검 레드 흑단 10검 레드예요. 이게 2등이고 해커는 2등 상품이 더 땡긴데 1등보다 자 1등 상품 이거 스네이크 우드 개나리가 쓰고 있는 모델 10검 스네이크 우드 현금 수령 좋은 추지로 주는 건데 현금은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1등, 2등, 3등, 4등도 Q죠. 아이 보코테 Q 아니죠. 3등, 4등은 보코테 Q 비슷한 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 200이지 1등이 200. 어 내일 안 되고 모레. 아 다음 주 안 돼요 내일은. 내일은 20점 게임. 가 사부님 정확히 알려주죠. 자 1등 200만원 2등 180만원 3등 65만원 4등 65만원 Q값이에요 Q값. 시원하시죠 춤님. 춤님 시원해요. 바람 좀 쐬고 오시라고. 6대 0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무회전으로 여러분 깊숙하게 창갑이 죽방 창갑이 5만원 대회 창갑이 3만원 대회는 앞으로 3개월 정도 있다가 아니에요 1,2 참 우리 아오님 이런 걸 물어볼 줄 나 꿈에도 몰랐네. 우리 방송을 얼마나 안 봤으면 잘 보는 분이 왜 그러지. 자 1부에서 2명 2부에서 2명 3부에서 2명 4부에서 2명 합 8명이 8강 다시 추첨해서 진행 아시겠죠? 자 마지막 1,2,3,4부 마지막 끝자락에서 떨어졌다 이분들은 죽방 참여 1회권 무료. 그리고 나머지 8강 왔다 여기서 지면은 10만원 상금 4등 여기서 한번 이겼다 Q 확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판만 이기면은 죽방 참여 1회권 확보 세 판을 이겼다 10만원 확보 네 판 이겼다 Q 확보 다섯 판 이겼다 방금 보여준 Q 확보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 이겼다 우승 아시겠죠? 노가다킹 가고 있어 여행 가고 있어 87리더 바람 쐬고 올래? 네 지금 속으로 그러겠죠. 야 먹어있다 씨 먹어있다 7대형 먹어있다 땡큐 노가다킹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오스 저는 비록 없지만 남아계신 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형님들. 어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어 많이 재밌어 지금 대회가. 서울시군미남님 별풍선 50개 땡큐 쌉싸비오스. 아이고 서울시 곤미남? 서울시 곤미남 어떻게 읽어야 돼? 서울시 곤미남 꽃미남 곤미남 서울시 곤미남 아이 뭐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50개. 안 맞았어. 어퍼컷 나잖아 어퍼컷
미간은 멋해야죠, 여러분. 요로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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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로크롬. 이렇게 맞춰야지. 곧 미남이 될 거라고요? 곧 미남이 된다는 건 성형수술 한다는 건가? 얼굴 자체가 스타트가 미남이 하지 않나? 87아, 바지가 이겼다니. 너보다 한참 형인데 살타님이라고 해야지, 이놈 새끼야. 바지가 이겨 있어? 네 친구냐, 바지가? 살타님이라고 해봐. 살타님이 이겨 있네. 인정. 이렇게 해야지. 자, 요렇게. 아이고. 야, 멘붕 왔다. 멘붕 왔어. 아무것도 상 멘붕 왔다, 지금. 초이스를 바꿨잖아. 그렇지, 그렇지. 87이, 그렇지. 땡큐 노가리 임신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 나이스. 반가요 두께씨. 예, 노가리님 반갑습니다. 자, 자 드디어 게시했어요. 게시를 했다는 건 뭐냐? 이제 잘만 맞으면 내가 쫓아갈 수 있다. 나는 후구다. 가능하다. 자, 보여줘. 젊음의 위력을 한번 보여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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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많이 줘야 돼. 이거 짧아. 회전 많이 줘. 여기 줘, 여기. 회전. 와우. 잘 쳤어. 사이즈 있게 쳤네. 사이즈 있게 쳤어, 사이즈 있게. 빵꾸. 빵꾸. 두껍게. 빵꾸. 지금 이닝수는 잘 모르겠네요. 몇 이닝인가. 완전 얇게 치지. 완전 얇게. 아니에요. 한국인이죠. 한국인이죠. 에이, 외국인이었으면 저희 방송에 나올 때 제가 멘트 했겠지. 어, 빵꾸 안 치는 거야? 치는 건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여러분 다른데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몇 대 몇인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다른 데가. 여러분, 지금 제 룸메가 게임을 치고 있는데, 제 룸메가 게임 치고 있거든요? 14대 13으로 치고 있나? 아무튼 룸메가 게임 치고 있는데, 그 반대편 선수가 누구냐면은, 되게 어르신이에요.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참가자 중에 제일 어르신 같은데, 이분이 누구냐? 당달할 때 레슨 받은 지 한 3개월인가 2개월 됐어요. 근데 점수가, 15점인가 16점. 근데 17점으로 참가했어요. 점수가 9대 9. 이닝수 28이닝. 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와, 그거 보고 하는데.
아, 내 친구 지면은 안 되는데. 얘기하는데, 내 친구. 당달은 그 어르신 응원할 거고, 저는 제 눈매를 응원하고. 에헤, 이건 아니죠, 형. 지금 에버 이닝 30이닝 제한 걸린 게임 많아요,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30이닝 동안 자기 담화의 70%를 못 치고 있어요. 대회기 때문에. 떨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앞에 구경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재밌어요.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재밌습니다. 여기 구경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64강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구경하고 재밌습니다. 끝나고 회식하고. 예? 좋아요, 지금. 뒤풀이 야방. 오늘은 뒤풀이 야방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역삼동 769-1번지. 오늘 야방을 하게 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야방을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못 켜요. 오늘 회식 장소에서 한 번에 킬 거예요, 방송. 이렇게 모였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야방은. 야방은 해야지. 보여줘야죠. 잠깐만요. 제 친구 경기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지금 20, 30이닝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올게요. 야, 전화해야겠다. 내 친구 졌어. 졌어. 여러분, 제 친구 9대9로 졌습니다. 9대9. 9대9. 졌어요. 아이고, 당달. 네. 9대9. 뭐가 9대9? 뭐가 9대9일 것 같아, 느낌이. 아니야. 그러면 동글레? 아니. 그러면 두께 룸메 대. 대기만 성님. 9대9. 9대9. 이닝 제한. 이닝 제한. 누가 이겼어? 대기만 성님 이겼지, 9대9니까. 그렇지. 핸디가 낮으니까. 마지막 1점 쳤어. 와. 9대8 했으면 못 올라갔거든? 9대9. 야, 재미지다, 재미죠. 나 여기 식당 올라오는데 빨리 밥 먹고 내려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끝났죠? 레슨이 마지막 레슨이었죠, 그분이. 레슨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야, 그분 열정 대단하신 분입니다. 의사예요, 의사. 그분이 의사 하시는데, 열정이 대단해요. 와, 이 대회를 아마 처음 나오신 거야, 아마, 지금. 지금 이번 경기가 끝나면, 여러분들, 이번 경기가 끝나면 이제 32강전. 가능하죠. 32강전 들어갑니다. 이거 끝나면. 점심 시간 없어요. 알아서 먹어야지, 알아서. 떨어진 분은 점심 시간이 가능하지. 이기신 분들은 그 느낌, 이겼다는 그 기분으로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긴 분들은 배가 안 고파. 너무 즐거워서. 지잖아요? 바로 배고파. 근데 이긴 분들은 배가 안 고파요. 즐겁기 때문에. 자, 짝방꾸. 역회전 짝방꾸. 맞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못 봐, 점수가 잘못하면.
그지? 박스 깔고 자는 거야. 잠아! 지면 바로 잠아! 지면은 잠 오고, 배고프고, 춥고, 이기면 잠도 안 오고, 배부르고. 그럼요! 밥 안 고프지, 이기면. 계속 치지. 즐거워서. 근데 24시간 동안 치는 대회는 없죠, 여러분들. 많아야 16시간. 16시간 많으면. 적으면 14시간. 이 정도까지 버티면 우승이지, 뭐. 자. 어렵다, 어려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해커가 말랐죠. 왜냐? 우승을 많이 하니까. 밥을 못 먹어! 오늘 결승까지 하죠, 여러분들. 뭐, 당연히 결승까지 가죠, 오늘. 설마. 뭐, 천강도 아니고 64강인데. 레어 형? 경기 아직 안 들었나 보네? 예, 말해요. 아직 경기 안 들었나 보네, 형? 또 이겼어? 자동 시간 15분에 잘랐다고? 와, 누구랑 쳤는데? 아, 나도 15분에 잘랐어? 누구랑 쳤어요? 자동이가? 1.8? 와, 자동이가 내가 봤을 때는 우승 후보지. 야, 아, 형이 잘랐다고? 1.8에? 자동 12강, 10강 진짜 재수없네. 1년에 한 번 나온다는 클레어 형이 에버 1경기에 뚫어맞고, 참. 야, 진짜 재수없다, 자동 10강. 어떻게. 어떻게, 참. 나 진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형, 1.8을 때렸다고? 참. 재수도 좋네. 자동이 뚜껑 날아가겠다. 어떻게 레어 형한테 1.8을 맞아. 0.8도 아니고, 0.8만 쳐도 이기는데. 나가, 이제 형. 나가, 이제 좀. 아유, 그거 하려고 들어온 거야? 아유, 씨. 짜증나는구만. 아유, 왜 하얀 펜이 안 그려져, 또. 아, 잠깐만, 여러분. 하얀 펜이 안 그려져. 야, 뭐 클레어 형,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왜 그래, 형? 응? 왜 그래? 자, 여기는 또 살타 형님이 잘 치고 있어. 채팅창 멈췄네? 고쳐볼게요. 네? 멈췄네. 그지? 잠깐만. 예, 가끔 이럴 때 있어. 여기 대회 여기 이번에 여기 방송 연기 어디 들어가는가 네가 체크해줘. 방금 그 심판님 불렀거든. 근데 이제 또 하니까 이거 그냥 바로 넣을 순 없잖아. 끝났어. 그 말해줘야 돼. 이거 잡아놔야 되겠다. 잠깐만.
자, 채팅 한 번만 써주세요. 자, 지금 세 경기 중에 하나를 넣어야 하는데 여기다 방송 경기에다가 너한테 물어볼게. 자, 됐다. 지금 누가 들어가냐면 살타 형님하고